세속적 의미, 사교계에 능숙하고 무난하게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어떤 사상이 그 실학주의 안에서도 사회적 실학주의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감각적 실학주의인데, 이거는 그 코메니우스가 가장 유명한 학자고요. 라틴어 학습이라는 인문주의 교육의 목표를 잃지 않으면서 인위적이고 문자 위주의 학습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는데, 뭐 대교수학 등의 저서를 통해서 언어적 형식주의를 비판하면서 자연적 성장의 원리에 근거한 실물 중시의 접근을 통한, 이게 중요한 거죠. 실물 중시의 어떤 접근을 통해서 언어 및 세계 이해를 강조한 것이 감각적 실학주의고,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코메니우스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을 이끌어가는 방법상의 원리를 자연에서 찾고 있고요. 인간의 감각적 직관에 기초한 사물교육, 실물이나 표본을 감각적으로 직접 관찰하는 학습,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했던 분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계몽주의 교육인데, 18세기 자유를 속박하는 인위적인 제도나 관습에 저항하는 합리주의적 세계관을 우리가 계몽주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 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좀 보시면, 교육방법의 원칙이라고 해서 합리적인 자연의 원리에 합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실생활에 기초한 교육이어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 결과 유용성과 기능성이 인간교육의 원칙이 돼서 전인적 능력과는 거리가 먼 파편화된 인간을 길러냈다는 비판을 받아서 여기서 다시 신인문주의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항상 역사를 보면 전에 있던 거에 대한 대안으로, 인문주의의 대안으로 계몽주의 교육이 나오고, 다시 계몽주의 교육에 대안으로 신인문주의 교육이 나오는 형태, 이렇게 좀 반복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몽주의 교육으로 인해서 이후에 신인문주의라고 하는 그 교육 방식이 일어났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인문주의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이 사람들은 앞서 계몽주의가 인간을 영혼 없는 기계로 만들었고 창조적 능력을 마비시켰다라고 비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판으로 인해서 신인문주의는 인간성의 새로운 탐구와 각성을 촉구하면서 인간 본성의 미적, 지적 차원의 조화로운 발달을 추구하는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16세기 인문주의랑 18세기, 19세기 신인문주의를 여러분들이 좀 비교해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6세기 인문주의가 로마화된 그리스로의 접근이었다면, 신인문주의는 자국 민족적 관점에서 그리스로 접근하는 방식이라는 차이점을 갖고 있고요. 언어적 형식적 측면에 관심을 가졌다면, 신인문주의 같은 경우는 고전 속에 깃든 인간 정신의 본질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뭐 인간 본연의 모습에 강조점을 둔 측면, 그리고 자유교육을 중시했다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서 계속 신인문주의와 거기에서 나온 이제 학자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신인문주의를 대표하는 교육사상가로 페스탈로치, 프레벨, 헤르바르트, 우리 앞에서 교육에 대한 이해에서도 헤르바르트를 좀 살펴봤었는데, 이분이 어쨌든 신인문주의를 대표하는 학자였다라고 정리를 하시고요. 자연적 원리에 근거한 교육론은 루소, 페스탈로치로 이어지면서 19세기 말 진보주의로 또 연결이 돼서, 현대교육 철학할 때 진보주의 우리가 살펴볼 건데, 그렇게 이어지는 맥락이고요. 자유교과 중심의 인문주의 교육관과 근본적으로 대치되는 경험 및 생활 위주의 교육관을 형성하게 된다라고 보시고, 그